부산 남자가 엄마 설에 쐈어요 이러다가 설에 쐈어 막 우리 같이 놀자 그런 거야. 서울 남자로 부산 남자로 와 살벌하게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아 드드드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목소리 왜 이래. 주말 잘 보냈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손톱을 하고 왔습니다. 손톱 예쁜가요? 와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코로나 이거 격상 4단계 전에 진짜 이번 주부터 운동하려 했는데 또 못하네. 구라 치네. 그런데 근데 구라 맞아. 주말에는 여러분 치맥이지. 주말엔 치맥. 주말엔 치맥 인정? 대구에서 밥갈이 한다고 하면 사장님 이제 서비스 주시나? 그런데 안 주는데? 어? I want love. 난 사랑을 원해. 와 난 사랑을 원해 번역했다. 사랑을 원한다고? 휴식할게. 아 진짜? 갑자기 한글을 쓴다고? 그냥 휴식할까 놀러 안 갔는데 오래돼서 영어로 하지 방아. 이렇게 하면 되지. 동아래 I'm 부산 Let's go summer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지. I'm happy summer vacation. 이라고 하면 아 휴가 실격. I am thinking refresh. 그렇게 하면 알지 뭐. Holiday 아닌가? 아닌가? 아니 미안해. 여기 시원스쿨인가요? 그래 잘났다. 부산 가고 싶다 해운대. 내가 옛날에 해운대 거닐면 진짜 헌팅을 진짜 많이 당했는데. 내가 20대 시절에 진짜 해운대 딱 거닐면 사람들이 막 소주병 많이 아니 진짜 리얼 팩트. 정말 부산 남자들이랑 서울 남자들이 싸웠어 나 때문에. 진짜. 진짜 자기들이 먼저 말 걸었다고. 지금도 가면 그럴 거예요. 아니 방송하기 전인데 해운대 가가지고 이제 무언가 친구들 거닐고 있는데 이제 부산 남자가 엄마 설에 쐈어요 이러다가 설에 쐈어. 담배 날 때 막 우리 같이 놀자 그런 거야. 생각 좀 해보고 이러는데 갑자기 서울 남자들이 내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작업을 걸었나 봐. 자기들 먼저 말 걸었다고 했잖아. 서울 남자로 부산 남자로 와 살벌하게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아 하면서 런했지. 바로 런했지. 기가 막히네 얘. 나 호두과자 좋아하자 집에 하러 가자 그러는데 호두과자 10kg 먹게. 아 진짜 미쳤나 진짜. 호두 원정대. 아 진짜 재미없는 드립 좀 치지마 뽀뽀야. 진짜 재미 진짜 1도 없어. 너 먹어봐라 10kg. 지가 하면 드립 남이 하면 개소리. 맞지 맞지. 가을이 진짜 아파. 가을이 막 진짜 몸살 나와가지고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잤대. 가을이가 실제로 예쁘다니까 여러분. 가을이가 피부도 좋고 약간 배우같이 생겼고 분위기 있게 생겼어. 분위기 있게 생겼는데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예쁘게 생겨. 맞아 맞아 언니. 딱 봐도 누가 봐도 예쁜 얼굴. 나는 딱 보면은 약간 내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가을이 언니는 딱 봐도 예쁜 얼굴이고 다린 언니는 딱 보면 언니는 약간 인플루언서 느낌이 있어 이러던데. 개웃기. 인플루언서 뭐야 씨. 인플루언서 느낌은 뭐야? 아니 나 진짜 인터넷 방송 10년 했는데 인플루언서 느낌이 난대. 나는 가을이랑 나랑 걸으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그러니까 내가 이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좀 튀게 생겼나? 하얘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 나를 쳐다봐. 가을이는 진짜 헌팅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번호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진짜라고 진짜라니까. 와 부자다.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되게 많이 하얗고 걷는 것도 되게 특이해요. 걷는 것도 약간 약간 그리고 남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 고마워요 오늘 진짜. 야 수고했다 뽀뽀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누나가. 쏠게. 돈으로 달라 하지 말고 기프트콘으로 해라. 뭔가 정이 없잖아. 알았지? 저질할 줄 알아 돈으로 줘라. 와 어떻게 나의 예상을 단 하나도 하나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도 예상을 하나도 비켜가질 않니? 어? 어? 마음부터 햄버거 먹자니까. 아니야 아니야 햄버거 너는 오늘 하게 돼도 햄버거 먹지 마. 자 딱 말할게. 오늘 햄버거 먹지 마. 나 딱 말했다. 누나 진짜 카리스마 넘치게 말했다. 오늘 햄버거 먹지 마.